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찌개에 무심코 넣은 이것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뇌신경세포가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정확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내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밥은 국이나 찌개와 함께 자주 먹습니다. 그중 제일 대표적인 찌개 요리는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의 주원 재료인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 유해한 세균의 증식과 발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건강식사 김치찌개이지만 김치찌개를 끓일 때 무심코 넣는 이것 때문에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 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안 좋은 김치찌개 재료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재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좋은 재료 첫 번째, 설탕. 김치찌개를 끓일 때 설탕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의 신맛을 잡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한 스푼 넣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루 동안 먹는 설탕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 자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g이 넘습니다. 한달 동안 무려 3kg을 넘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찌개에도 넣고 반찬이나 간식 등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범인이 바로 설탕인데요.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빨리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설탕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맛술.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꼭 넣으시는 재료입니다. 냄새를 잡아주고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맛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당, 설탕, 포도당 같은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맛술뿐만 아니라 달달한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 참치액 같은 요리액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맛술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조금만 넣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단맛을 내는 조미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국 단맛을 내는 식단을 유지하고 즐기신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맛술은 칼로리도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결국 우리 몸에 고혈당을 부르고 고혈당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넘치는 포도당이 결국 치매의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이 얼마나 당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기준치를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치매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에 당이 가득 차지 않도록 식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맛술 같은 조미료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 김치찌개를 끓일 때 고기뿐만 아니라 가공육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음식입니다. 그런데도 많이 드시는 이유가 맛이 있기 때문이죠. 김치찌개에 가공육을 넣어 드시면 여기에 잘 어울리는 백미밥도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가공육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의외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나 채소를 볶기 위해서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증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 지속된다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조금씩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성 염증인데요. 염증을 가속시키는 오메가6 지방산과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오메가6 지방산은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섭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불균형으로 염증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도 더 안 좋아집니다.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한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리. 국수, 당면, 라면, 우동, 수제비, 떡, 만두 등 모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찌개는 보통 백미밥이랑 많이 드시죠? 이 백미밥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백미밥을 김치찌개와 함께 드시면서 사리까지 함께 드신다면 혈당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슐린 호르몬을 엄청 많이 분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리들의 공통점은 바로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치매의 가장 최악인 음식은 설탕도 있지만 밀가루 역시 치매의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딱 두 가지만 끊으셔야 된다면 밀가루와 설탕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인데요. 이 높아진 혈당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탄수화물 중독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뇌는 치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그 어떤 음식도 타협 없이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대신 어떤 음식을 넣어 먹어야 할까요? 건강에 좋은 다섯 가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찌개에 넣으면 좋은 재료 첫 번째, 대파와 양파. 앞에 말씀드린 설탕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대파와 양파입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 무기질, 알리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치매 예방에 최고인 채소입니다.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 무기질,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파와 양파로 건강한 단맛에 김치찌개를 만들어 훨씬 더 건강한 식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늘. 앞에 말씀드린 맛술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매일 드셔야 되는 치매 예방에 최고로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몸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억제하며 심지어 암세포 성장까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맛술로 냄새를 잡지 마시고 마늘로 냄새를 잡아보세요. 세 번째, 생고기. 앞에 말씀드린 가공육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생고기입니다. 건강한 생고기를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뇌 건강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포화지방이 필요한데요. 포화지방을 많이 드셔야지 뇌 위축,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을 안 드시면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탄수화물 음식만 많이 먹고 있는 우리의 식단이 문제입니다. 뇌가 줄어드는 이유는 고기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 과다 섭취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이 부족하면 뇌도 줄어듭니다. 건강한 생고기로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함량 비율이 높은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은 가격이 비싸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쓸 병원비를 지금 우리 건강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들기름 역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대신 들기름은 가열 요리보다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두부. 앞에 말씀드린 밀가루 음식인 사리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김치찌개에 넣어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리입니다. 김치찌개에 넣는 두부사리는 백미밥 섭취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미나 잡곡밥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두부를 풍성하게 드신다면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백미 섭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백미 섭취를 줄이시고 두부를 풍성하게 넣어 혈당도 잡으시고 치매 예방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찌개 재료로 최악인 음식,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내 몸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 몸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